옛날에 한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엄마의 생일이었는데, 웬일인지 잠꾸러기 그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들고 장터로 자기 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보석 가게, 구두 가게, 또 심지어는 의자를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리아였는데, 리아는 일단 의자 가게로 들어 아니 일단 보석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보석 가게에는 멋진 목걸이와 귀걸이 장식품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리아는 저 아주 푸르코 멋진 보라색 보석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목걸이를 끼면 여왕 같을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완벽한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젠 인형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인형 가게에 많은 인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어른이니까 인형은 싫어할 텐데. 마지막으로 의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의자 가게에는 많은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아의 마음에 드는 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랑빛 수단의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너가 갖고 있는 돈이기는 너무 비싸구나. 못 사겠다. 다른 의자들도 못 산단다. 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보여줬습니다. 안 된다. 그 돈으로는 의자를 못 산다. 수단은 시무룩해져, 아니, 리아는 시무룩해져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헤딩 학과 안에 뒤적이고 있는데 부서진 의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의 흔적한테 그런 걸 모아서 팍팍 원지를 털어보니 오래된 의자가 부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리아는 그 조각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리아는 그 조각들을 갖고 목순애의 그 조각들을 해서 그 조각을 다시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목순은 솜씨 좋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페인트로 멋지게 칠했습니다. 후자는 그것을 그 의자를 자기 말에 신고 목사네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때 리아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생일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수단을 꼭 안아줬습니다.